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촬영인데 누굴 먼저 병원에 싣고 가실 건가요? 라는 내용으로 뭘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 기절한 사람.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DOA라고 그러는 DOA. 들어올 때부터 사망한 사람은 사실 의사들이 별로 해줄 게 없지. 근데 이게 진짜 죽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지체가 썩었어? 기절한 사람을 빨리 싣고 가야지.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 기절을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지. 그 응급실에 요새는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명절 때 그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진짜로 쓰러진 건지 가짜로 쓰러진 건지 아니면 명절에 가족들이랑 고소득 치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거든. 응급실 들어오면 우리가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팔을 올려서 머리에 떨어뜨려봐. 이렇게 떨어뜨리면 누워있을 때 떨어뜨리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은 딱 구라야. 이렇게 떨어진 사람 진짜로 기절한 사람이야. 시험해봐 이렇게. 디스크 환자인데 진짜 환자인지 가짜 환자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 그거는 대외비니까 설명 안 한 걸로. 기절한 사람을 싣고 가는 걸로. 일단은 이 사람이 진짜로 기절한 건지 가짜로 기절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뭐 동공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토사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막혔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 확보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더 병원에 빨리 싣고 가야 돼요. 기절한 사람. 그 다음에 심장 마비인 사람, 밥 안 먹은 사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밥 안 먹은 사람은 왜 병원에 싣고 가냐. 심장 마비인 사람 싣고 가야지. 심장 마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심장 마비가 됐대? 어쨌든 뭐 심장 마비인 사람부터 데리고 와야 되겠지. 이걸 왜 똑같 이게 비유가 되나? 왼쪽 칼 맞은 사람 머리에 피난. 머리에 피 안면부 머리? 머리라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두피요? 두피는 사람들이 술 먹고 뭐 누가 해가지고 뭐 싸우고서 찢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은 피가 철철철철 나거든. 근데 그게 좀 있으면 굳어요. 오래 안 나. 뿡뿡뿡 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누르고 온단 말이야. 누르고 온 걸 떼면 다 굳어있어. 그만큼 여긴 잘 나요. 근데 칼을 어디다 맞은 거야? 배에다 맞은 거야? 어디다 맞은 거야? 칼을 배에다 맞았으면 병원에 싣고 와야 되고, 이런 데 맞으면 뭐 누르고 대충 뭐 걸어가면 되지. 싣고 갈 건가? 그게 중요한데? 그래도 칼 맞은 사람이 낫지 않겠어? 머리 피나는 사람은 정신만 말짱하면은 누르고 가면 돼요. 그냥 걸어서 가면 돼. 다 멎어요. 칼 맞은 사람 할래. 다리가 골절된 사람, 죽기 직전인 사람. 죽기 직전인 사람, 죽기 직, 뭐, 어디서 죽기, 브로드하고 이게 뭔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안 정확하잖아. 뭐, 이 시츄에이션을 볼까? 상어가 물어서 죽기 직전이 넘으면 이게 상어 앞에 밥이 됐겠네. 얘는 벌써 죽었네. 골절된 사람 짚고 가야지. 이 사람은 빨리 고쳐야 되니까. 골절은 뼈가 부러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혈관을 끊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프랙처라고 이게 다 열려서 외기하고 소통이 되면은 빨리 수술해야 되거든. 왼쪽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끼에 맞은 사람, 총에 맞은 사람. 이것도 부위가 중요한데. 도끼에 대구리가 맞으면은 얘는 즉사잖아. 도끼에 허벅지 안쪽에 맞아도 거의 즉사거든. 야 이거 위험한데. 누가 얼마 전에 칼 맞았는데 이거. 도끼를 어디다 맞으면 중요하지. 목에 맞거나 대구리에 맞거나 뭐 이러면 죽지. 바로 죽지. 지금 죽지. 이러면 얼 피나가지고 총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지. 근데 이렇게 맞으면 죽지. 간에 맞으면 죽어. 못 살아. 사람들이 영화 보면 막 주윤발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빵빵빵빵빵 해도 살잖아. 막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 총 맞으면 거의 죽어. 옛날에 내 총 맞은 거 리뷰한 거 올려놓은 거 있는데. 도끼에 맞은 사람. 도끼에 맞은 사람. 야, 그래도 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치면 좀 치명상이 아닌데. 근데 도끼는 샤프하고 되게 임팩이 이게 있지만은 총은 에너지가 크거든. 총이 조금 더 데미지가 크지. 총 맞은 사람 할래? 물에 빠진 사람? 불에 빠진 사람이 어딨냐? 물에 빠진 사람.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애매하다. 어디서 어떻게 빠졌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데. 그럼 이 그림만 볼까? 이 사람은 물에 아직 안 빠졌는데? 얘는 들어가도 데리고 나면 끝인데. 불에 갇힌 사람은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 폐가 타요. 우리가 연기 조금만 마셔도 죽거든. 이게 오른쪽이 훨씬 위험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잘 죽는 이유가 호흡기 쪽이 다 날아가서 죽어요. 항상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를 흡입해서 사망한 걸 막기 위해서 입을 가려야 돼. 코와 입을 다 가려야 돼. 아니면 폐가 타. 폐가 화상을 입어.
물에 빠지는 거는 이렇게 살려서 물 빼면 되지만 얘는 죽을 확률이 높지. 불에 빠진 사람, 불에 갇힌 사람, 안 걸린 사람, 부전승? 안 걸린 사람분도 하지 뭐. 다리가 골절된 사람, 심장마비인 사람. 누굴 먼저 씻고 갈 건가? 어디가 이머전시인가? 심장마비지. 심장마비가 이머전시지. 다리 골절은 그래도 살아있잖아. 심장은 5분 안에 쇼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화면에 병원 가야지. 아니면 이게 죽거든. 내사가 생겨요. 나는 불에 갇힌 사람은 사실 바로 죽진 않아. 바로 죽진 않아서 병원에 조금 늦게 씻고 와도 되는데 칼에 맞은 사람이 출혈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출혈성 쇼크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씻고 가야 돼. 칼에 맞은 사람. 암 걸린 사람은 살아있잖아. 총 맞은 사람 싣고 가야지. 얘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 총 맞은 사람은 응급이지. 이쪽이 응급이지. 응급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구만. 이 문제는. 총 맞은 사람 싣고 가야지. 기절한 사람. 기절한 사람이 부전승? 부전승. 기절한 사람이야 심장마비. 심장마비 못 이겨. 심장마비는 무조건 싣고 가야 돼. 심장마비지. 이거는 무조건 심장마비지. 심장마비는 못 살아요. 심장마비는 빨리 데리고 와야 돼. 봐, 심장마비가 1등이잖아. 심장마비야, 심장마비. 야, 죽기 직전인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싣고 간다고? 안 걸린 사람을 싣고 간다고? 야, 무조건 심장마비야.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만.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심장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순환기. 순환기를 담당하는 게 심장, 혈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가 마비되거나 기능을 안 하는 출혈성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시면 빨리 씻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요거 CPR. CPR을 좀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CPR 그 영상을 뒤에다 달아줘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CPR 꼭 배우십시오.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CPR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